김미슬한테만 받고 싶다. 김미슬이 이제 세 명이 있으면 세 번 제일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앞에 이제 줄을 이제 서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저는 사인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에 이제 한 명한테만 받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. 네. 대신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드릴게요. 대신에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. 머뭇머뭇 있으면 저도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사인을 해드리는 것도 안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편한 마인드로 사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오늘 공연 네네. 이렇게 연말 공연 때 이번에 네네. 처음 한 게 있는데 대단한 아, 건 아니지만 네네. 그 청소년 할인을 아 맞아 네. 네. 처음으로 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청소년 손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여러분들 혹시 네, 이렇게 할인 받아서 오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네네. 성인이 돼서 이 빛을 네, 근데 아무튼 네, 올해 이제 신앙을 보신 뭐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더 어린 학생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해서 또 내년에 만날 수 있도록. 좋습니다. 2020년 정규장 또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공연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스테이크와 멋진 참치들 드리겠습니다.